네, 이지 2의 스텝 2. 그래서 거칠어진 피부결을 위한 미리 손케어를 할게요. 네, 신랑이 거칠어진 피부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라서 필링 면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너로 얼굴을 정돈한 후에 필링 면봉을 하면서 눈가, 입가 전체적으로 바깥쪽으로 가볍게 문지르고 얼굴 전체에 고르게 닦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에 따라 두세 번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신랑은 10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분 마스크를 해주면 되는데 이 성분이 SH51 그 성분이 EGF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NF 시트라고 합니다. 셀 시트. 셀이라서 아마 겔 성분 느낌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나중에 필링 위에 건조함이 느껴지면 크림으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정돈해달라고. 그래서 거칠어진 피부 보면은 이렇게 큰 면봉이 있어요. 면봉을 이제 얼굴을 각질을 제거해 볼게요. 어린이가 이거 제거했어. 비껴. 얼른 비껴. 잘해. 빨리 와. 이렇게 섞어서 눈두를 다음에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그러면 겔 성분의 마스크 팩을 해줍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따가워? 안 따갑습니다. 이거는? 어? 이거 팩하면 따갑다고 하셨죠? 안 따가워요? 시원해? 진심으로. 따갑진 않고?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 지금. 신기하네. 포샷이에요, 얼굴이. 잘생겨져 보이네.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건 안 따갑다고? 피부를 해주면. 10분 있다가 제거할게요. 필링이 들어오는 마스크팩.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다 투스팩이에요. 하나는 이제 건조한 다음에 마스크팩을 하는 단계 마스크팩인데 저는 모공 피지마 각질을 제거하는 모공 케어를 할게요. 아무래도 스타일링을 할 때도 모공을 케어하는 케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스크팩 2, 모공 케어하고 팔자 주름하고 눈가에 주름을 제거하는 팩을 처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 역시 나눠져 있는 팩이라서 집중적으로 얼굴을 케어할 수 있는 마스크팩이 좋은 것 같아요.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과 모공 각질을 동시에 제거해주고 즉시 촉촉하고 생기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일상 데일리의 투스텝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링 성분이 들어있는 버블패드를 먼저 사용해볼게요. 퍼즐을 꺼내서 얼굴 전체에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부드럽게 문질. 그리고 화장솜으로 토너로 얼굴을 지워주시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버블 클렌징 패드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한번 케어를 해줄 건데 손가락을 집어낼 수 있는 패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미온수를 한번
네, 오늘 생계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방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악으로 다른 방송의 책이요. 박사님을 해주는 책이 파이팅 방송의 곳. 그리고 레진 마스크가 있고 곰팡이 유명한 피부를 위한 진정 보습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십체 지각도 없고 그 다음에 원투문된 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40개가 넘다. 자, 준비 해봅시다. 이제 눈과 팔자주름 관리를 위한 스타트인데요. 첫 번째로 팔자주름을 해야 되는 여기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자주름이 맞춰서 흘러내지 않게 매킹 패치 매킹 패치를 해서 이거를 두겹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뜯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좀 케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나무 시트 같은 큰 옷이라 되어있고 수면, 대나무 붙이기, 모두가 이렇게 사용하고 저한테는 좀 큰 느낌이 있어서 옷까지 뭔가 붙여주는 느낌이에요. 옷도 10분 해오고 피어내겠습니다.